예, 11강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강 1번은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요. 이제 부유한 나라가 있고 이제 가난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난한 나라 이제 아프리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유한 나라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유럽이 있습니다. 유럽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럽은 이제 인건비가 비싸니까 커피를 뭐 킬로그램당 1,000원에 팔아요. 1,000원에 판매하고요. 근데 아프리카는 인건비가 싸니까 그 커피를 킬로그램당 500원에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똑같은 품질이면 프림이 없던 똑같은 품질이면은 이제 아프리카 커피를 사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아프리카 커피만 사니까 유럽 커피 상인들은 이제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자기가 돈을 못 버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은 유럽 정부는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야, 니네가 1kg 팔 때마다 우리가 이제 700원씩 보조금 줄게. 이겁니다. 킬로그램당 700원씩 보조금 줄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제는 300원에 판매할 수 있는 겁니다. 판매를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이제는 누가 어떤 거를 사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이제는 유럽 커피를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보조금 주는 이런 현상이 바로 문제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아프리카 쪽은 돈이 없으니까 보조금을 못 줘요. 아프리카 상인들이 망하는 그런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니까 이렇게 보조금을 주면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쪽 파란색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Western Involvement in Africa입니다. 그래서 서구의 이제 Involvement는 이제 참여죠. 근데 어디에서 참여냐면 아프리카에 대한 참여입니다. Should go far beyond니까 이제 far beyond는 이제 뭐뭐를 넘어서다 그런 말입니다. 뭐뭐를 넘어서다. Purchase of oil and mineral이니까 석유라든지 이제 이거 purchase는 구매죠. 예. 그래서 어떤 구매라든지 그 구매를 하는데 뭐 석유라든지 광물의 구매를 넘어서야 되고 예. 그다음에 and requires니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그 뭡니까? 이게 이제 주어고요. 그다음에 should 고가 should고가 첫 번째 동사고요. 그 다음에 requires가 동사가 되는 겁니다. to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왜 동사 원형이고 여기는 왜 s가 붙었어요? 여기는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오일이라든지 미네랄의 구매를 넘어서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서양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보통 이제 기름이라든지 미네랄을 많이 사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를 요구하는 거냐면은 희생을 요구하는 겁니다. 뭘로부터요? 모든 부자 나라로부터. 근데 이 부자 나라는 뭐냐면은 서양이든지 혹은 비서양이든지 부자 나라에 희생을 요구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희생이 바로 뭐냐면 이 보조금을 안 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어떤 이제 그 뭡니까? 해결책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 파란색이 되는 거겠죠? 예. 희생을 먼저 얘기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나왔지만 matter of agricultural subsidy입니다. 그래서 문화 그 농업에 농업에 이제 subsidy는 보조금 문제입니다. 보조금의 문제예요. 농업의 보조금 문제는 랭크는 이제 여기서 동사로서에서 뭐 차지하다. 어디 있어서 이러한 카테고리에 굉장히 높은 부분을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농업 보조금을 주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이 어떤 부자 나라가 희생해야 되는 어떤 문제 중에 굉장히 높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아프리카 사람들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프리카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들의 자, make their living은 생계를 유지하다 그런 얘기고요. As commercial farmer니까 상업농으로서 상업용 농부로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커피를 판다든지 상업용이라는 게 바로 팔수 있는 이제 농작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for them. 그래서 unfair competition이니까 이게 공정하지 않은 경쟁이에요. 어디 있어서요? 자유시장에서 공정하지 않은 경쟁. 이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예, 이게 전부 다 어떤 빨간색이 되는 거겠죠? Has devastating result니까 아주 참혹한 결과를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뒤에 나왔지만은 그 아프리카 농부들은 on very low per hour wage니까 아주 낮은 시간당 임금을 벌고 있어요. 이거 전부 다 지금 문제점이죠. 그 다음에 걔네들은 뭐할수 있어요? 이제 마켓은 여기서 뭐 내다 팔다는 얘기죠. 팔다. 그래서 그들의 차라든지 면화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바나나 이게 전부 다 앞에 있는 이제 커머셜 상업용 농작물이 되는 거겠죠. 근데 어떻게 파냐면 굉장히 낮은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걔네들은 compete with니까 경쟁할 수가 없어요. 농부들인데 어떤 농부냐면은 receive state subsidy입니다. 그래서 받는데 어떤 주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거예요. 심고 수확하고 수출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생산품을 파는 데 있어서 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거예요. 어떤 여기서는 they are frozen 그들의 어떤 농산품이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it is up to the rich country입니다. 그래서 부자 나라가 gradually stop이니까 점점 멈춰야 됩니다. 이러한 보조금을 걔네들이 정말로 믿는다면, 그들 자신의 말을 믿는다면 뭐에 대해서요? 자유무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진정한 자유무역이 아니죠. 정부가 끼어든 거니까요. 그리고 그 아프리카 농부들에게 그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그런 것을 믿는다면은 절대로 이 보조금을 줘서 안 된다. 이게 글쓴이의 예, 주장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예,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